우리들은 촛불이 이쁘다고 나이대로 다 꽃자고 들지. 어느 생일날인가부터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이 징그러워 보일 때가 온다니까 그러네. 민첩하게 행동 좀 못하니 먼저 붙인 저 단어가 흘러. 다들 가. 아유 서둘지 마라 서둘지 마라. 천천히 해. 괜찮다. 올라이. 오빠 풀 거. 미선아 일어서. 각도 거리 잘 맞춰. 아니, 잠깐. 영란아 미선이 좀 도와주렴. 네. 아니에요. 괜찮아 나 혼자 할 테야. 됐어 오빠. 어머나 할머니만 빼고 우리 식구 모두 음친 거로 이렇게 대신하기로 할 것 같다. 누구 아이디어? 나 축하한다. 아이디어 고마워 언니. 천만에. 생일 축하한다 미선아. 땡큐. 미선아 그게 무슨 천하고 상스러운 시어레비한테 어디서 배웠어 그거? 장난삼아 그런 거예요 할머니. 장난삼아 그러다가 말다듬이 되는 거 몰라? 넌 눈깜짝이가 되고 싶어서 그래? 아이, 생일날이에요 할머니. 생일날 아니라 한갑날이라도 야단칠 건 야단쳐야지. 잘못했습니다 말씀드려야지 미선아. 잘못했습니다 할머니.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왜 불만만 가득하니?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님. 어머님 엄해주시면은 저도 주눅이 드는 거려. 주의해라. 네. 자 우리 미선이 축하한다. 응? 네. 너 점점 이뻐지는 걸 보면은 우리 영란이 걱정이 태산이다. 엄마 축하한다. 케이크 잘 나라. 할머니 축하 인사 안 해주세요? 아, 얘는 그저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할머니 깜짝깜짝 놀래게 하더라. 할머니 놀래시라고 일부러 그랬는데. 아이고 예아서라 이날 이때까지 살다가 손녀딸을 바람에 놀래 죽기는 싫다. 아 우리 쟤 때문에 어? 쟤 생일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.